일단 초고추장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성범인데, 아마 집에서는 이런 맛을 내기 힘들 겁니다. 아, 아니지. 이제는 제가 하던 대로 하면은 이런 맛을, 아, 정말 고급스러운 초장 맛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대게장 터와 도시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앞전 그 쌈장에 이어서, 초고추장, 초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주, 맛있는, 초장이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재료는 대참들 태양초 500g. 자, 이걸 기준으로, 중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탕, 컵에, 그냥 종이컵에 한 가득입니다. 자, 식초는 종이컵으로. 자, 이 정도. 거의 그냥 풀 찰랑찰랑이 아니라 그냥 가득 찼다 싶을 정도만큼 이 정도 양 1번, 2번. 이게 2컵이면 됩니다. 다진 마늘, 숟가락 크게 한 번, 두 번, 자, 그 정도 됩니다. 자, 멸시액, 자,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자, 세 스푼이면 됩니다.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 두 스푼. 네, 소주는 약간만, 이건 한 10g, 그냥 한 숟갈 정도만 이렇게 여기 넣어주시고, 설탕 한 컵, 통깨, 이것도 수저로 한 스푼, 가득히 두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아, 통깨보다는 깨소금을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깨소금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탕이 들어간, 식초에 들어간 이게 설탕, 나머지 용액들을 좀 잘 지어 녹여줍니다. 설탕을. 일반 횟집에서는 이런 초고추장을 쓰지 않고, 고춧가루만 가지고 물엿과 섞어서, 고추장을 담그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숙성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붉고 맛들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방법이, 제일 빠르고 맛도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쭉 잘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도가 나왔을 때 조금 개인적으로 무르다 싶으면 고춧가루로 농도는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고춧가루가 불 정도의 시간은 좀 더, 숙성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자, 한번 봐볼까요? 깨우고, 뭐라 해야 할까? 좀 깨배한 맛이 납니다. 이게 깔끔한 식초입니다. 이게 일반 해산물이나 생선에 살짝 찍어 드시기에는, 일반 어느
이 동네 횟집에서 드시는 초장들하고는 좀 다르니까 훨씬 맛있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다 눈으로 봐서 녹였다 싶을 정도의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한 반나절 아니면 하루 정도 넉넉히 숙성시킨 후 드시면 맛이 한층 더 숙성된 맛이 올라올 겁니다. 다른 고추장과 기타 등 같은 재료가 좀 어우러질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시 합쳐져서 또 다른 맛을 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냉장고에서 빠르면 반나절 아니면 하루 정도 숙성시킨 한나절 하룻밤 정도 숙성시킨 후 바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앞전 시간에 그 만들어놨던 이 쌈장 그리고 좀 전에 만들었던 초고추장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바로 손질해온 햇감리인데 바로 싸서 뭐 시식을 안 하기에 맛을 안 보기엔 그러니까 일단 초고추장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성범인데 아마 집에서는 이런 맛을 내기 힘들 겁니다. 아니지. 이제는 제가 하던 대로 하면은 이런 맛을 정말 고급스러운 초장 맛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아우. 만드는 건 간단하죠? 딱 배약대 비율대로만 섞으면 되니까. 자, 넣고, 인식. 고장을 올리고, 자, 쌈장에, 고추를 올리고, 자, 이렇게 맛을 한번 볼게요. 제가 만들었지만 어느 횟집 초장 쌈장 부럽지 않습니다. 아우, 되게 맛있네요. 집에서 그리 번거로운 맛에 주는 맛에 비하면 그리 번거롭지 않은 레시피들이니까 꼭 한번 만들어서 배나 해산물이나 아니면 쌈장 같은 경우는 고기에 싸서 드셔도 되니까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